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이 그런 항상 아멘. 로마서 말씀은 신앙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믿음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들을 로마서는 매뉴얼이 되어서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매뉴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칙, 그 여러 가지 원칙과 약속과 매뉴얼들 중에 예배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요즘에 영화나 뭐 만화 이런 판타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익숙해서 그런지 영적 예배라고 하면 굉장히 신비적인 일로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거야 막 이러면 막 마치 빛이 날 것 같고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영적 예배라는 이 말은 그런 신비적인 말 무언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랑 이제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 볼게요. 여러분 영적 예배에서 영적은 로기겐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로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배는 우리가 다 아는 의미죠. 예배 땡땡 뭐냐면 섬기다, 봉사하다, 수고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써놓읍시다. 영적 예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지키기 위해 땀 흘리는 것.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영적 예배예요. 그것을 실패했었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죠. 가인. 여러분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너의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잘 생각해봐.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내가 너의 예배를 왜 받지 않았겠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말로 가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가인아 네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다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다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원리로 삼고 원칙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왜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겠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온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걸요. 저도 하나님에게 비전을 받았는데 그 비전은 예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셨던 그 자리도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을 뚝뚝 흘릴 때에도 그 마음을 위로했었던 위로받았었던 자리도 예배의 자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저에게도 많은 좋은 선생님들, 스승들, 또 멘토들이 있었지만 제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였어요.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노트에 꼭 써놓으세요. 소명은 예배를 통해 받는다. 회복은 예배를 통해 받는다. 은혜는 예배를 통해 받는다. 상처에 대한 어려움 극복은 결국 다 어디서 온다? 예배를 통해 받는다. 안 좋은 습관 있는 사람들 있죠? 안 좋은 말하는 사람들 있죠? 안 좋은 생각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도 있죠. 그 모든 것들도 다 어디서 해결되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예배를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야. 너희가 예배를 온전하게 영적 예배를 성공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무서운 말이야. 여러분에게 비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회복도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은혜도 없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12장 전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계속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얘들아 믿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고 나서 이제 12장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므로 얘들아 이제는 영적 예배를 잘 들어야 돼. 영적 예배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야.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 수고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노트 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저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숙제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네가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시험 봤을 때 성실했으면 좋겠어. 정직했으면 좋겠어.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주신 너의 귀한 24시간을 지혜롭게 썼으면 좋겠어.
수많은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장, 이 예배당을 떠나서 교실에서 할 일은 뭐야? 교실에서 앉아서 펜 들고 할 일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키려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뭐다?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교실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의 영적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있는 자리에서 교사로, 학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고함으로 여러분 책상이 영적 예배가 드리는 예배당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노트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친구 관계 그 사이사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